김병준 전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님 모시고 문재인 정부 왜 이렇게 하는가? 제가 그문 정부에 대해서 이문 정부 사람들이 좀 아픈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김병준 위원장 그 글을 보고 상당히 이제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냥 그래도 애들 데리고 살아야 될거 참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손을 대는 것마다 망치니까. 우선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그게 아주 중요하네. 같아요. 역사 흐름을 지금 완전히 잘못 읽고 시대 흐름을 못 읽는 거네. 구한 말처럼. 시대 흐름을 지금 못 읽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말하자면 사회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교조적인 옛날 이론들에 그냥 그대로 교조주의, 잡혀 교조주의, 있어요. 원리주의. 잡혀 있고 사로잡혀 있는 거네. 또 자기 자신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당하고 국가 권력을 굉장히 크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국가 권력을 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하고 이게 벌써 틀렸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걸 읽어야 되잖아. 읽질 못하고 자꾸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제가 아마 제가 가장 먼저 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아무리 봐도 이건 전체주의이고 그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 이제 전체주의적으로 가는 거. 그러면서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굉장히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거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그랬거든요. 아, 이게 역사를 잘못 읽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 체계나 학습 체계, 이게 학습된 것이 없구나.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부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 ILO에서 한거 임금주도 성장을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가가지고 앞에 자만 바꿔가지고 갖다 넣었다는 것은 자기 이론이 없다는 이야기. 그 공부를 안한 비용을, 지식의 부재의 비용을 톡톡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지불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그 이상적인 것만.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이저 하여튼 기존 체제에 자기들이 그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했던 그것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정상적인 이 것처럼. 한미 관계나 그 다음에 한중 관계만 보더라도 이 거꾸로 했어요. 제가 묻습니다. 이분들한테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중관계, 한미관계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떨 때 이야기해 보면요. 이분들은 아직도 뭐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망해가는 나라고 중국은 흥하는 나라라고 그것도 시대 조류를 그렇게 읽을 수가 얘기해요.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전인수로 자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보고 망하고. 싶은 것.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야, 미국이 정말 망하는 나라예요. 미국은 나는 지난 10년 동안에 오히려 말하자면 그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셰일가스 이후에 미국이 엄청나게 더 강화되고 그다음에 야, 다른 거볼거 없지 않냐? 그렇게 양적완화로 달러를 그렇게 찍어대도 달러 가격이 여전히 저렇다는 것은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당신들이 만큼 말하는 만큼 미국이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중국은 언젠가 한번은 자유주의의 바람과 민주화의 바람에 고전을 한번 하게 돼 있는 본질을 전혀 모르는 거라, 거야. 그러니까 못 보는 거라.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말하자면 그렇게 그 아주 단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느냐, 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말하자면 경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대의 흐름을 전혀 못 읽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가장 큰 완전히 원인이고, 까막눈이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무현 정부만 하더라도 개인들의 집합이었습니다. 그 참모들이나 그 다음에 그 지지 세력이 노사모만 해도 개인들의 집합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고 이 노무현은 갑자기 집권하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올 시간도 없었지만 이분들은 시간이 걸려서 집권하는 과정에서 운동 세력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념 세력이 들어왔고 노동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노동 세력, 이념 세력과 그 다음에 운동 세력이 이 정부의 추축을 이루게 됐다.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끼리의 그 하여튼 학습했던 패턴이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부정을 하기 힘들고. 부정하기가 힘들고 부정하면 마치 거기서 배신자라든지. 배신자가 되고 이탈하니까 역사의 흐름을 느끼는 사람조차도 감히 입을 다물어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야기만 하면 너는 우파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교조주의적 성향이 네. 계속해서 강화되겠네.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뭘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가 하면 국가 권력으로서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 마가는 확실히 지름길이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주의만 해도 엉터리. 그 시대를 잃는 것도 엉터리. 그 다음에 정책적 방향도 엉터리. 그럼 그게 다 곱하기니까 곱하기 됐어. 뭐. 이렇게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부는 결국은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이 있을 수가 없는 정부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정부 들었을 때. 그래서 당신의 같이 일하던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고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이 있을 수도 왜 그러냐. 제가 그랬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정책치고 노동세력을 건드리지 않는 노조를 건드리지 않는 산업정책이 과연 있느냐. 없죠. 금융개혁을 하려도 금융노조를 건드려야 되고 산업구조조정을 하려고 해도 노조를 건드려야 돼. 그러면 노조가 추가된 이 정부에서 어떻게 산업정책을 제대로 된 신산업정책 이걸 펼칠 수 있어요. 그럼 산업정책이 없어. 산업정책이 없으니까 경제정책도 있을 수가 없고 경제에 대한 인식은 이미 1920년대 그때 소위 말하는 고전적 케인즈안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산업정책도 경제정책도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경제는 가게 돼 있는 가게 돼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느냐 이 정부는 결국은 5년 동안 립서비스와 퍼포먼스 쇼하고 보여주고 립서비스하고 그걸로 끝날 정부 경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말하자면 나락으로 빠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보고 성견지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견지명이 아니라 예상 가능합니다. 예상 가능한 네. 이야기죠. 갓을 세우고 네. 학자들이란 게 뭐 갓을 세워서 네. 그냥 포캐스팅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정말 예상 가능한 네. 그런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교안보는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결국은 친중 뭐 말은 접중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쪽에 가까이 가져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동북아의 기본 질서가 결국은 한미일 남방삼각과 소위 북한, 러시아, 중국의 북방삼각이 대립하는 구도가 있고 이 구도가 계속되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예술 수 없으니까 이걸 깨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한미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고 한일 관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질서는 쉽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북아의 질서만 어지럽혀놓고 친구는 다 떠나고 친구는 떠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대표해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만주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 없죠. 예. 예. 지향점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예. 모든 예. 사유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네.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는 미래는 뭐 거의 파국이겠죠. 저는 정말 이 정부가 정말 제대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어렵게 돼 있고 아까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 세력과 노동 세력과 운동 세력이 예. 이 거의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저 어떤 분들은 대통령 한 사람 마음만 바뀌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결국은 이 정부가 있는 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선거를 통해서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지. 예. 지금 이분들이 가는 방향으로 계속 그 액셀레이터를 밟다가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일단 브레이크 거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잡는 것도 뭐 지금도 잡을 수 있고 다 있겠습니다만 그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예. 예.